질의하시겠습니다. 네,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그 국무총리께요, 그 월남 참전 군인 그 전투 수당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. 혹시 알고 계시나요? 구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럼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? 대정부 질의는 그 팔로우업을 안 하시나요? 아무도?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투 수당까지는 제가 좀 구체적인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. 안보실장님 혹시 아십니까? 네, 제가 관련 보고를 못 받아서. 네, 제가 대정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국무총리께요. 그 거기서 뭐 했던 얘기들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.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. 요지는 어쨌든 당시에 그 파병되었던 월남 참전 군인들의 전투수당, 네. 전투수당에 대해서 당시에 국방부와 또 합참 간에 소통했던 그 서신들이 있고,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투수당에 대한 지급이 마땅히 되었어야 하는데, 뭔가 어디선가부터 뭐 서류가 없어졌든 실제로 지급이 되었어야 하는데 뭐 서류가 없어졌든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정부가 제대로 마무리를 안 했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것이 전용되었다, 다른 어떤 경제 발전에 뭐 이런 의문까지 품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신데, 아직까지 제가 그 증거를 보진 못했고요.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전투수당을 줘야 한다라는 그런 서신들이 오가고,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마땅히 줘야 되는 게 법률적 해석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, 그 이후에 실무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, 최소한 전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에 대해서 보면 그 어떤 자료를 보면요, 65불이라고 돼 있어요. 그런데 그 65불만큼 이렇게 지급을 뭐 한다 만다 이런 걸 떠나서요,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마땅히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국방부에서는 해외 파견 수당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, 그것은 당연히 해외 파견 수당하고 전투 수당은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그 성격뿐만이 아니라 내용상 보면 법률적 해석도 달리 있습니다. 네. 예. 답변하시겠습니까? 예. 뭐 답변 말씀이라기보다도 하여간 그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좀 처음 듣는 말씀이고, 그래서 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한번 챙겨보시죠. 네네, 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예.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관심 가져보겠습니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최민희 의원님.